오늘 읽은 책은 50에 읽는 논어, 지은이는 최종엽. 어느덧 내 나이 마흔, 부록을 넘어 쉰 지천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난 여전히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고 있다. 그때 이 책이 눈에 들어와 읽어보게 되었는데 저자는 공자가 전하는 인생을 바라보면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. 논어의 구절구절들이 마음에 와닿아 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보며 인생 후반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어 참 좋았다. 그래서 책 제목이 50에 읽는 논어인가 보다. 미래의 50년을 논어의 지혜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30년 지기 고딩 친구 상옥이에게 이 책을 빌려주었다. 친구와 함께 봄 산책을 하며 책 얘기, 세상 얘기를 나눠볼 때를 기다리며 2023년 4월을 보낸다. 안녕.